안녕하세요, 단순입니다. 오늘 드디어 이제 애증의 TV를 비우는 날인데요. 사실 보름 전부터 TV를 안 보는 연습을 한다고 TV를 꺼두고 생활을 했거든요. 뭐 생활해보니까 TV 없어도 살만할 것 같다 생각은 했는데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.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오기로 했어요. 저희 막내 동생이 이번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이제 첫 아기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아기 100일 될 때까지 제가 돌봐주기로 했거든요. 이제 고양이 두 마리랑 고양이들 이제 짐들이 오니까 제가 많이 비우긴 했지만 그래도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제부한테 TV를 보내고 고양이를 받았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이제 들어오는 게 이게 고양이 화장실이에요. 원래 고양이 화장실은 한 개였는데 이제 고양이가 두 마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이제 쾌변을 하라고 두 개를 마련했는데 이거 화장실은 정말 사이즈가 크더라고요. 그래서 좀 놀랐어요. 그리고 이건 이제 서버 화장실, 좀 사이즈가 이건 조금 작은 건데 그래도 부피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양이 밥그릇 트리랑 그다음에 고양이 집이에요. 저거는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낯을 좀 가려서 이렇게 숨는 장소용이에요.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고양이들이 들어왔어요. 이게 두 마리예요. 원래 동생이 저랑 같이 살 때 키우던 고양이였고 시집가면서 고양이들 데리고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여행 갈 때 이럴 때 제가 인보를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. 자, 갈게요. 사실 이제 처음에 짐 들어오는 거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. 생각했던 거보다 많아가지고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5개월째 이제 미라를 하고 있는데 좀 저도 이제 한참 이렇게 하다가 약간 정체기가 온 상태에서 이렇게 짐이 들어오는 거라 조금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신을 좀 챙기고 배치를 다시 했어요. 저 거울은 이제 바깥쪽에 있었는데 다시 안쪽으로 넣었거든요. 원래는 이제 옷방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요 뒷 공간으로 저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좀 숨거나 다닐 수 있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제 안방에 넣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스크래처랑 그 고양이 집도 이제 이 방에 뒀어요. 저기 캐비넷은 옷방에 다시 넣어줬고 거기 이제 옷방도 공간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 딱 들어가는 공간이 하나 생겼거든요. 그래서 그쪽에 넣으니까 딱 맞더라고요. 저번에 이제 커튼 쳐져 있던 옷방에 이제 문을 다시 달았어요. 이제 그러니까 막 답답한 느낌은 없어가지고.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오니까 특히 이제 옷방에 들어가면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고양이가 이걸 열더라고요. 그래서 열쇠로 잠궜어요. 저거 열쇠 돌리진 않겠죠?
time. 두 냥이들 덕분에 실로 오랜만에 문 앞에 택배 상자를 보는 것 같아요. 잘할 수 있겠죠? 끝!